오늘은 암 예방하는 토마토 소치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이게 과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채소로 분류되는 이제 채소죠? 네, 저도 이제 항상 헷갈리는데 토마토는 채소입니다. 토마토 아마 암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토마토에 대해서 어떻게 먹어야지 가장 좋은지, 그리고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이 어떻게 암에 작용하는지, 이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토마토. 토마토는 일단은 색깔을 보시면은 일단 잘 익은 토마토는 빨간색이죠. 이 붉은 색소인 리코펜이 발암 위험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토마토 봤을 때그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는 토마토에 붉은 색소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리코펜이라는 성분이고, 그 성분이 발암을 낮춰주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예요. 토마토에는 암 예방 물질이 크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리코펜. 두 번째, 비타민 C. 세 번째, 셀레늄. 이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색소 성분으로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입니다. 이 리코펜은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역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몇 가지 연구에서 체내 리코펜 함량이 높은 사람은 폐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 암 등의 암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리코펜은 토마토의 색이 붉을수록 풍부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토마토의 붉은색 색소가 리코펜이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토마토의 색이 빨강만 빨갈수록 이게 리코펜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은 토마토를 농축해서 만든 소스나 케첩 같은 가공식품에도 고농도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토를 있는 그대로 생으로 먹으면 가장 좋지만 이 토마토를 베이스로 한 이제 소스, 대표적인 케첩이 되겠죠? 케첩에도 여전히 리코펜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케첩을 좀 드셔도, 물론 다른 뭐, 인공 감미료나 뭐, 성분들 들어있긴 하지만,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리코펜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케첩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중에 뭐, 마트에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케첩이 있는데, 이 성분표를 보면은 이 토마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 뭐, 제품이나, 특정 회사에 대한 뭐 제품을 뭐 소개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이제 인터넷에서 갖고 온 거고 여기서 이제 토마토 함유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토마토 유기 국산으로 해서 91.957%가 들어있습니다. 토마토 함유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두 번째 보시면은 원재료명을 보시면은 토마토 페이스트라고 해서 43.8%가 들어있습니다. 왼쪽에는 토마토라고 해서 91.957, 오른쪽에는 토마토 페이스트라고 해서 43.8%가 들어있어요. 똑같은 이제 케첩이죠? 세 번째를 보면은 토마토 페이스트라고 해서 24%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을 보시면은 토마토 케첩이라고 해서 토마토 농축의 75% 함유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똑같은 케첩이라 생각을 하고 뭐 가격이라든지 제조사를 보고서 그 케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똑같은 토마토 케첩인데도 불구하고 토마토가 들어있는 비율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토마토를 먹어도 어떤 케첩은 24%가 들어있고 어떤 토마토는 91.957%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격이 훨씬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강의 측면에 봤을 때, 특히 먹는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케첩을 먹어야 될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일반 것보다는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게 좋고요. 일반 케첩보다는. 기왕 케첩을 먹어야 된다면 토마토 함유량이 높은 걸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토마토를 91.957% 넣은 케첩을 보시면은, 뭐 다른 게 어떻게 들어갔느냐 뭐 프락토 올리고당 현미 사과 식초 사과 소금 고구마 전분 양파
정향, 마늘, 뭐 고춧가루, 계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일상 속에서 그 식품으로 많이 접하는 그것들이 그대로 들어있죠. 네, 토마토 함유량이 좀 뭔가 적게 들어간 걸 볼까요? 정제수, 토마토 페이스트, 기타 과당, 발효식초, 설탕, 변성전분, 케찹 향신료, 양파분 뭐 이런 게 들어있죠. 첨가물들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케찹을 만들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천연의 뭔가 식품을 많이 들어간 그런 케찹을 사서 드시는 게 당연히 좋고, 인공 첨가물이 안 들어간 케찹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고 케찹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마토를 일단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암 예방 효과를 높이는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토마토는 수분이 95%입니다. 토마토는 수분이 95%라서 거의 대부분 물이죠. 열을 가해 진하게 만들거나 바짝 조려야지 암 예방 물질을 효과적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행인 것은 리코펜은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를 열에 가해도 리코펜 섭취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또 기름으로 조리하면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토마토를 이제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먹거나 하는 게 많을 텐데, 이 토마토를 그 기름에 볶아서, 보통 계란 넣어서 뭐 케첩 해서 같이 볶아서 토마토 달걀볶음 뭐 이런 식으로 먹는 경우 많죠. 그렇게 먹으면 최고의 이제 섭취법이 되는 겁니다. 토마토의 비타민C도 열에 강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좀 조리를 한다고 해서 비타민C가 파괴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7, 8월이 이제 제철이라고 하고요. 싱싱하고 맛있는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은 모양이 둥글고 단단하며 묵직한 것, 그리고 껍질이 매끄럽고 색이 고르면서 꼭지가 빳빳하고 진한 녹색을 띈 것이 싱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녹색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잘 익혀가지고 이제 빨간색 토마토에 리코펜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암환자분들은 이 빨간색을 진하게 띄는 토마토를 먹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익은 것은 비닐팩에 담아서 냉장고 채소칸에 두면 되고요. 덜 익은 것은 상온에 보관하셔도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토마토 살사 소스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토마토 큰 거 한 개, 그 다음에 마늘 한 톨, 양파 4분의 1개, 올리브유 2큰술, 식초 2큰술, 소금 2분의 1 작은술 이렇게 준비해서요. 토마토는 조금 굵게 다지고요. 마늘과 양파도 다져줍니다. 그리고 토마토 조금 굵게 다진 것과 마늘, 양파 다진 것을 섞은 다음에 올리브유, 식초, 소금을 넣고 버무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소스를 이제 샐러드에 드레싱이나 뭐 파스타에 버무려 먹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 구운 것을 올리거나 익힌 채소와 함께 먹으면 됩니다. 토마토에는 암에 좋은 성분 3가지가 들어있다. 리코펜, 비타민C, 셀레늄. 리코펜과 비타민C는, 토마토의 리코펜과 비타민C는 조리를 해도 잘 파괴되지 않으니까 기름을 둘러서 이제 좀 볶아서 먹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마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